PSR과 함께하는 그란투리스모 스포츠 지점 대항전 2주차 두 번째 레이스 인터라고스에서 경기 진행합니다. 지금 예선전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대회 올린즈, 루브리타 오일, 프림, 카라운드, 베스트 메이크, 코드지, 제이다 프로덕션, 학산 레이싱, 모터리츠, 모터스티커와 함께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죠. 마지막 경기 지금 2레이스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일단 대전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대전점에 지금 그런데 이 선수 좀 굉장히 좀 과격한데요. 굉장히 좀 과감한 주행을 보여주면서 거의 뭐 야 나 빨라 비켜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이러면 지금 모든 선수들에게 좀 요주행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 안 그래도 지금 대전령 같은 경우는 혼자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견제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좀 계속해서 안쪽을 파고들면서 좀 예선전부터 굉장한 그 신경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그런 가운데서도 일단 폴 포지션은 대전점에 문정수 선수와 프로 마술사라고 계속해서 알려달라고 몇 번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프로 마술사 문정수 선수가 현재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별명 많이 생겼어요. 마법사 막 무법사입니까? 무법사. 자, 이제 2등에는 성내 그리고 천안점의 그 선수입니다. 천안점 그 선수 이상진 선수고요. 그다음에 화성점, 그다음에 안산 대치. 오늘 이번 경기 대치점 빠른데요. 지금 최병영 선수거든요. 지금 6등 최병영. 그리고 제주점 지난 경기도 뭐 조용하게 점수 계속 챙겨가고 있는 제주점인데 이번에는 고동우 선수가 참전합니다. 자, 그리고 영등포. 이번에는 영등포는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지난 경기는 영등포도 굉장히 좀 생각보다 임팩트 있는 경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영등포의 지금 박기로 선수 아주 핑크핑크한데 핑크빛 경기에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용인의 이제 9등은 용인점의 지금 하정원 선수고요. 그리고 서산점의 이은수 선수. 이은수 선수와 좀 하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실력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좀 아까 경기도 이 두 선수 계속해서 배틀했었거든요. 이번 경기도 지금 타임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또다시 배틀이 나올 가능성이 좀 매우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따라왔어요. 많이 따라왔고 0.6초를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 대전점의 프로 마술사 문정수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2등의 승리점의 본점의 자존심 그래 이번에는 지키겠다. 지난 경기 아까 그 전 경기에서는 조금 흠집이 났거든요. 그래서 본점인데 그래도 포디움 정도는 해주겠지라고 했었는데 저기 대형 실수를 하면서 일단 아직 이번 퀄리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성적 2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많이 그 유명하죠. 이런 심레이싱 쪽에 산동킬러 굉장히 그 유명한 선수 이상진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지난주에는 왔어요. 이 선수 왔어요. 내가 이상진이다. 지난주는 우리 나빴고 이번주는 제대로 보여주겠다.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압도적인 내가 이상진 2년 동안 사람들 내리에 잊혀지지 않도록 각인시키고 가겠다. 이 선수 26일에 군대 가거든요. 군대 가기 전까지는 내가 심레이서 푸신 프로레이서다. 1등으로 바로 올랐어요. 대전 이거 뭐고 그냥 내가 1등 하겠다. 천안에 에르게이 내가 이상진이다.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시간 조금 남았는데 야. 일단 0.4초까지 단축하면서 선두 올라섰어요. 황금빛한 이런 황금빛 미래가 이제 똥색 미래로 조만간 이제 바뀔 이상진 선수인데요. 12일 남았거든요. 어쨌거나 오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다른 외적인 거를 신경 쓰지 않고 이게 레이스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황금색이에요. 12일 뒤면 이 색깔이 굉장히 색이 바랠 수 있지만 지금은 황금입니다. 이 선수 오늘 황금색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선수예요. 네.
아, 응원 감사합니다. 아, 역시나 팬이, 이 선수는 팬이 많거든요. 워낙 아세트 코르사, 뭐 다른 심게임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제 1등으로 달리고 있는, 1등인. 이거 이제, 와, 근데 대전점 0.068? 아, 근데 대전점 0.068, 이거 지금, 저쪽 제가 잡은 거 아니죠? 야, 이제 프로 마술사, 문정수 선수가 0.068초 차이로 바짝 뒤따라 왔습니다. 야, 이 대전점은 진짜 프로 드라이버들인가요? 뭐, 달리는 선수마다, 그냥, 잘 타요. 신네이서의 그, 도시인가요, 여기는? 여보세요, 여기가 신네이서의 도시 대전입니까? 오, 벌써 2등까지, 이제 격차가 거의 뭐, 박빙이거든요? 이제 시간 다 됐어요. 이대로 마무리 될 것 같은데요? 어, 잠깐만, 몰라요. 이거 몰라요, 단축했어요, 지금 보라색, 보라돌이 떴거든요? 마지막! 아, 지금 마지막 이거, 이거까지 피니쉬 할 것 같은데요? 자, 돕니다, 자, 과연 역전이 될 것인가? 대전인가? 천안인가? 아, 9초 뒤에 마감되는데, 찍죠! 9초 전에 찍죠! 랩타임, 갱신 됩니까? 뭐? 와, 역전 09, 07, 9초! 갱신 됐어요, 대전! 와. 됐어요. 대전이 폴 잡았습니다. 마지막 그 3초 남겨주고 대전이 폴 잡아버렸어요. 야, 이게 지금 황금빛이 점점 똥색깔로 뛰고 있어요. 예. 이거 이렇게 재미있게 중계해 주시는데 PSR에서 그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원해야 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 자, 바로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전점이 3초 남겨 폴 잡고 예. 대전의 프로 마술사 문정수 선수입니다. 경기 스타트했습니다. 자, 2등에 천안의 LSJ 이상진 선수가 따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내점의 이동욱 선수. 그다음에 4등에 화성점. 오늘 화성점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화성점의 이 선수 누구죠? 박윤창 선수입니다. 그리고 부산점의 정창균 선수. 그리고 안산점까지. 오늘 안산점도 뭐 뒤에 응원할 정도로 굉장히 열기가 뜨겁다고 하거든요. 뭐 용인점도 마찬가지고요. 자, 안쪽 부산의 안쪽 또다시 부산 안쪽으로 약간의 와 남자답게 그대로 가고 황금색 누구죠? 화성점이 살짝 코스아웃을 했고 부산점 부인 위에 이거 거의 뭐 이거 너무 비비는데요 이거 거의 뭐 성추행할 정도로 차량을 계속해서 부비부비하고 있는 부산점이었고요. 또다시 부인 위에 화성점 형광과 신세 그 안쪽으로 파고들 성내점까지 야 부산점 3등까지 수직까지 올라가요. 야 부산점 이거 지금 야 부비부비 하면서 다 추월해버렸어요. 자 3등까지 순식간에 올라가는 부산점. 야 오늘 야 일단 아까 1경기는 조금 부진했었는데 이번 경기는 부산점이 부산스럽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때 지금 성내점 안쪽으로 파고들죠. 다시 한번 성내점과 부산점 간의 휠체어 싸움 펼쳐지고 있고 다시 성내점이 역전했지만 슬립스를 타고 다시 안쪽으로 파고들어보는 부산점인 것 같은데 가속도가 이거 분명히 슬립스룸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쭉 해서 1코너에서 안쪽으로 빠져나올지 안 올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바깥쪽을 노리는 부산 안쪽을 막고 있는 성내점 다시 라인 크로스로 안쪽으로 파고드는 야 부산 그대로 안쪽으로 밀어넣으면서 역전됐어요. 야 강하게 안쪽으로 파고드는데요. 살아있습니다. 오늘 번호 살아있네. 44번 444. 나 이거 보통 이제 포트리스 같은 거 할 때 예전에 뭐 44 이렇게 잘했으면 막 잘 샀으면 44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부산점 포지엄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여전히 이 황금빛 색깔이 될지 똥색 색깔이 될지 천안점 2등으로 현재는 아직까지 낮빛이 어두워요. 예. 지금 대전점이 야 지금 대전의 마술사 자꾸 마법사로 착각하네요. 마술사 문정수 선수가 야 이거 그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 이번에도 열받기거든요. 똥인지 황금인지는 이거 오늘 경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흔들렸는데요. 지금 점점 미래가 좀 색이 바래고 있어요. 지금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상진 선수 확실히 이 선수가 지금 심적으로 외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기력이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씩 좀 불안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 선수가 이 PC 유저고 아세토 코르사 뭐
아이레시 이런 거 기반인 선수기 때문에 사실 그란투리스모는 많이 못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게임의 차이로 인한 적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사이 다시 한번 안쪽으로 파고드는 본점. 야 부산이고 뭐고 내가 본점인데 본점 자존심 지켜야 되거든요. 이동욱입니다. 자 안쪽 다시 파고드는 이동욱. 역전했죠. 야 이 오늘 또 성내와 부산 간의 싸움이 또 치열합니다. 74번에 성내점이고요. 44번에 부산전입니다. 부산 선수 이름은 정창균 선수입니다. 지금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살짝 벗어나는 부산전의 정창균 선수고요. 자 그리고 5등에는 안산 그리고 화성점이 6등 7등에 제주. 와 제주점은 굉장히 꾸준해요. 그러니까 배틀 없이 나는 뭐 저희는 화면에 크게 뭐 잡히는 거 원하진 않고요. 그냥 계속 중간만 할게요. 약간 이런 느낌 같은데 주변에 그 상대할 사람이 없어요. 계속 약간 외톨이 싸움 같은 느낌도 나고 혼자 계속 달리고 있어요. 약간 뭐 실제도 대주가 좀 동떨어져 있긴 하거든요. 굉장히 좀 실제로 가기 좀 배 타고 가야 되고 뭐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혼자 노는 그들만의 그들의 주행을 하고 있는 제주입니다. 근데 앞에 슬슬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부산이 왜 내렸죠? 지금 잠깐 안 본 사이에 지금 부산이 그래도 부산이 제주랑 제일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제주가 혼자 자꾸 달린다고 하니까 또 마중 나왔어요. 부산에서 제주 가는 거는 배 타고 가면 또 금방 가거든요. 이게 또 이렇게 이어지네요. 예. 또 부산점이 또 살짝 마중 나오는 그런 또 각이고 지금 그러면서 지금 성내점은 3등을 굳히기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안산점과 화성점 지난주에 그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던 지점이 오늘은 화성점과 안산점이 진짜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점 그리고 제주점이 이제 부산점을 따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용인점 8등의 용인 그리고 9등의 서산 그리고 원주. 야 이번에는 일단 원주의 하정현 선수가 원주 아니죠. 원주의 박진홍 선수 6번에 박진홍 선수가 10등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대치점에 최병영 선수가 11등 대 원주 5번에 김성래 선수 그리고 상봉점에 박민규 선수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용위권은 영등포. 오늘 영등포는 영 아닌데요 이거. 이제 박기로 선수가 이제 14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페이스북 봤는데 영등포 사장님이 순위 좋게 했다고 막 우리 뭐 막 잘했다고 막 칭찬하고 막 영상 막 자랑스럽게 올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 핑크빛이 어제까지 지난주까지였나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영등포는 페이스북 게시글이 안 올라올 것 같아요. 영등포에는 제가 봤을 때 대회 영상입니다 하고 안 올라오고 오늘 뭐 대전점 올라갈 것 같고요. 천안점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게 지점별로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 자기 지점이 잘하면 자랑스럽게 페이스북에 이번 경기 올리더라고요. 근데 조금 성적이 안 좋잖아. 그러면 살짝 그럼 이제 이번 경기 없는데 치고 다음 경기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 제가 페이스북이 또 페이지를 보는데 또 뭐 성적이 좋은데 바로 올려요. 영상 올리자마자 바로 이번 경기 막 경기 영상 떴다면서 막 바로 올리거든요. 아마 영등포 페이지 이번 주는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강하게 듭니다. 야 대전점이 이거 지금 경기수로 따지면 4경기 연속이거든요. 4연승입니까? 그것도 선수가 계속 바뀌었어요. 이번 주는 지금 서동환 선수가 지금 프로 마술사 문정수 선수인데 야 대전점 진짜 10내시면 대전이네요. 예. 자 그리고 천안점이 그 뒤를 계속해서 따라가보곤 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이게 지금 앞차가 실수를 안하면 사실 또 추월이 또 힘들어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 LSJ 지금 이상진 선수가 이게 지금 황금빛이 될지 그 똥빛이 될지는 근데 타이밍 좋아요. 예. 심레이싱의 반대는 안심레이싱. 붙었어요. 예, 지금 붙었어요. 이거 슬립각 나오거든요. 무조건 안쪽을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지금 그 알기 때문에 무조건 안쪽으로 막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쪽을, 아 바깥쪽? 안쪽으로 들어가죠. 안쪽 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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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조건 비기면서 일단 무조건 넣어보겠다는 것 같거든요. 넣어봅니까? 넣어봅니까? 이거 지금 안쪽으로 파고들어 천안 그대로. 아 역전 깔끔한데요. 그대로 역전하네. 아 천안점에 이상지 보여줍니다. 내가 아직도 고르다 탄 랭커고 비록 좀 이따 군대를 가지만 아직 나의 12일은 황금빛이다. 이거 1등 추월하네요. 내가 그 성적이 있는데. 일단 순위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면 대전점에 이 4연승을 저지하는 거는 천안점에 황금빛 이상진 선수거든요. 야 이거 한번 역전되면 사실 이상진 선수, 이 선수가 진짜 무서운 점이 1등으로 달리면 못 잡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1등으로 치고 나가면 이때부터는 이 선수하고는 그렇죠 바로 멀어지죠. 이 선수가 레이스 페이스가 점점 빨라지는 그런 선수거든요. 달리면서 점점 그 능력 실력이 올라가는 그런 선수라서 저 한번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 선수 다시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거 그대로 치고 나가겠는데요. 또 응원의 힘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등 4등 야 지금 부산은 보냈는데 갑자기 그 산시 돌림이라고 안산이 왔어요. 예. 자 안산이 지금 다시 한번 성내점을 또 돌진합니다. 안산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역전이 모르겠어요. 아직 됐는지 됐어요. 이게 코스아웃 할 때 말 때 해가지고 이게 텐지 몰랐었는데 다시 한번 바깥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이건 이제 본점이었고요. 야 이거는 브레이킹이 다시 한번 사이드 바이 사이드 안산이 다시 역전했습니다. 안산점 송명근 선수거든요. 야 깔끔하게 올라가네요. 부산점 좀 5등까지 좀 화성점을 또 역전하면서 좀 부산점 5등 올라갔습니다. 좀 제주점은 좀 화성점과 격차가 가까워지고 있네요. 자 근데 선두권은 이게 지금 좀처럼 대전점이 멀어지지 않는데요. 원래 이대로 흘러가면 지금 천안점이 그 천안점 이상진 선수가 그대로 쭉 치고 나가고 경기 이제 마무리돼 뭐 그런 각인데 야 이거 이렇게 가면 몰라요. 이렇게 가면 지금 1등 2등은 모릅니다. 지금 아직 1초 이내거든요. 그럼 1초 이내라는 소리는 슬립스트림 그러니까 기차가 앞차를 따라가면서 공기저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간격이 되기 때문에 기차도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나스카 쪽으로 표현하면 드래프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 원리로 따지면 이제 이게 스포일러가 있기 때문에 예, 공기가 이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바로 뒤쪽 공간은 공기가 상대적으로 적어집니다. 공기가 적다는 거는 저항이 적어진다는 거고 그럼 그만큼 뒤따라가는 차량이 공기 저항이 적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앞차를 붙어갈 수 있는 앞차보다 속도를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또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흔들리죠. 근데 멀어지네요. 예. 지금 프로 마술사 문정수 선수가 지금 다 됐나요? 이 선수 다 됐나요? 멀어졌어요. 이게 이번 랩에 굉장히 또 멀어지네요. 결국 안산 뭐 3등 그대로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성내 본점, 부산, 화성까지 야 여기 지금 4, 5, 6등도 좀 재미난 그림이 또 그려질 것 같은데요. 오늘 화성점이 안산점, 화성점, 제주점이 제주점 뭐 조용하게 지금 뭐 주의권 챙겨가고 있고 오늘 안산하고 지금 화성이 굉장히 그 임팩트 있습니다. 형광색의 반짝반짝한 이 화성점이거든요. 야 갱신했어. 랩타임 갱신까지 본인 베스트 갱신했죠. 통상으로 지금 가장 빠른 랩타임 기록하고 있다는 거고요. 아 그렇죠. 역시 그 법사는 이 마나 빠지면 끝이거든요. 체력적인 부분도 피도 별로 없고 약간 그런 부분이 좀 후반에 집중력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늘 같나요? 법사 아니죠. 프로 마술사 문정수 선수입니다. 그런 것보다 아무래도 이 랩수가 길어지고 장기적으로 가면 기존에 많이 이런 심레이싱을 많이 해왔던 드라이버가 꾸준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상진 선수가 또 황금빛 미래를 또 꿈꾸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번에는 천안점에서 보여주네요. 드디어 이대로만 끝나면 두 밖에 남았는데 이대로만 끝나면 그래도 천안점이 이 연승의 대전점의 연승을 끊는 거는 이제 천안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원주점이 10등까지 올라왔어요. 원주점에 지금 하정원 선수가 10등까지 올라오면서 11등에 영등포, 12등에 서산, 원주, 상봉 순서로 또 순위가 또 후위권을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진짜 재밌는데요. 지금 이제 성내부터 해서 부산 화성점, 뭐 좀 더 따지면 좀 안산점까지. 아, 지금 밀었어요, 밀었어요. 아, 밀었어요. 지금 부산점을 밀었어요. 지금 부산점을 밀고 갔다는 거는 지금 한번 해보겠다는 것 같거든요. 저 화성점 역전했는데 지금 밀고 역전했기 때문에 지금 부산점 그 또 그 사나이가 있거든요. 자, 1코너에서 과연 이 복수가 이루어질지 이거 봐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랩 시작했고요. 안쪽으로 바로 파고드는 부산, 부산대 화성. 화성점 어디 갔죠? 저기요? 기세에 눌렸어요. 뒤따라가는 부산점이 기세에. 아, 밀었어? 너 방금 밀고 갔어? 어? 이 호통에 화성님이 움찔해버렸어요. 그대로. 예. 너무나 쫄렸죠. 예. 흔히 뭐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쫄았다. 너무 흥분했어. 부산점 기세 너무 쫄았던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부산점이 일단 5등까지 올라갑니다. 자, 일단 마지막 경기 마지막 랩 3등 4등이 안산과 성내 지금 다시 붙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거 지금 몰라요. 몰라요. 이거 몰라요. 1등, 2등 몰라요. 지금 천안대, 부산, 천안대 대전. 천안대 대전 몰라요. 이거 지금 마지막 들어왔고요. 자, 이제 현재 선두는 천안인데요. 뭐 좀 알 것 같긴 한데. 자, 마지막 피니시 0.3초 간격인데요. 0.3초, 0.2초, 0.28, 27, 26, 25, 23, 22, 21 끝. 네. 열심히 해봤지만. 예, 결국 천안점이 우승을 가져갑니다. 대전점 2등, 3등에 뭐죠? 이게 지금 3등 뭐죠? 부산? 부산이 3등이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내 이거 어떻게 한 거죠? 안산 어디 갔어요? 안산 어디 갔어요? 부산이? 부산 3등? 3등입니다. 부산도 체크기 3등으로 체크받고요. 4등에 성내, 5등에 안산, 제주, 화성 7등입니다. 와, 부산이 이게 3등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용인점이 8등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대치점. 지금 조용하고 있었던 대치점이 9등입니다, 오늘. 지금 대치점의 최병영 선수가 이 선수 프로젝트 카스트에서도 저래고 보여줬었거든요. 최병현 선수가 9등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원주 10등. 결국 박진홍 선수가 10등까지 탑10 차지하네요. 원주 10등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서산이 11등으로 마무리입니다. 야, 이번 경기는 천안점 황금빛 미래가 예상되는 천안의 이상희 선수가 오늘 차지했네요. 레이스 결과 다시 한번 리플레이 저장 안 했죠. 항상 까먹어요. 리플레이 저장 해야 되는데. 레이스 역시 천안점이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대전점 0.2초 차이로 2등. 그리고 부산, 그 다음에 성내, 그 다음에 안산, 제주, 화성, 용인, 대치, 원주, 서산, 원주, 그 다음에 영등포, 그 다음에 상봉 순서로 마무리되고, 패스트 랩은 또다시 천안점이 가져가네요, 이번에는. 와, 확실하게 천안점이 대전점을 역전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2주차 경기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PSR 그란투리스모 스포트 지점대항전 올린즈 후브리타올 프림 카라운드 베스트메이크 코드지 제이다 프로덕션 학산레이싱 모터리츠 모터 스티커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오늘 경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